이 저기 주소야 저기? 우와 이거 뭐지 이건 또? 트윈 인사. 뭐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거 아니야? 7, 8, 9, 아, 10, 그러네, 11, 그러네. 12, 13. 14. 16, 17, 18, 19, 20, 21, 23. 위에 24. 27, 28, 29. 30. 역시 점은 이어봐야 돼, 그지? 맞아. 37, 38, 39. 이게 뭐야? 뭔가 대는. 대조하는 건가? 뭘까, 이게. 뉴! 32 뉴. 아, 저게 32 뉴 2. 32 뉴 2. 그러네. 이게 두 칸, 세 칸, 두 칸이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럼 32 2 뉴. 어, 신박한데 이거? 어. 어? 두 잔데? 뭐야? 21, 21! 아, 1이구나, 저거. 그치, 21인 거 같지? 21. 된 건가? 그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뭐야, 그럼. 32. NEW 맞잖아, 이거. 아니면, 아무리 봐도 NEW. 21이 아닌가? 뭐지, 그럼 이게? 루는 아니잖아. 루? 뭐지 이게? ST? ST로 해보자고? 아! 스트리트! 아하 아하. 맞았어! 오! 굿 굿. 아, 역시, 오! 역시 IQ 100이 합쳐지니까 300이 IQ로 풀 수가 있네. 역시 300이야! 200이랑 달라. 300이 IQ로 풀 수가 있네요. 하, 야, 이거 또 음악교실이야? 음악교실. 아, 이거 음계에 써져 있는 거랑 저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뭐야, 2. 아, 어떤 이상한 놈이 주술 이따구로 적어놔 이거. 그러니까 우체부가 빡쳐하다 저기 너 차나 마시고 있지 저기서. 아, 이 점 뭐야 이거 점. 이 점도 해야 돼? 아, 저거. 그런 게 점은 뭐냐 저거. 대시? 점은 뭐야 진짜. 이거 다섯 자를 만드는 거 보니까 한 마디가 다섯 자여야 된다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두 개는 뭐야? 합친 건가? 노가다 잼. 아, 여섯 잔데 그렇게 해. 그냥 다섯 자 끊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아, 설마 붙이. 아, 붙일.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다섯 개씩 끊는 것도 말이 안 돼. 점을 무시하고 하자고? 점은 그냥 향 무시? 근데 그렇게 치면은 한마디에 지금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칸은 5칸이라고. 그렇지, 칸은 5칸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이, 아, 잡히기만 해봐. 때려볼. 점이 뭐야, 대체? 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무슨. 음표만 하면은 모자른데 지금. 음표만 하면은 개수가 모자라. 다섯 개래요 지금. 마디다.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안 맞는데 이것도 안 맞고. 뭐지 그냥 쭉 쓰면 되나?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자거든? 10자. 오 맞네. 22자. 아,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거네. 쭉쭉 아. 쓰자 그럼. 아니야. G. 어떤 이상한 놈이 주소를 이따구로 적는 거야 이거? 때려주고 싶어. 바빠 죽겠는데. 우체부도 얼마나 바쁜데요? 맞아 이런 양아치 자식. 어 주소를 이따구로 적어라 이거. 이러니까 저기 어? 맞아 빡쳐가지고 저기 이상한 그러니까. 차나만 다 지금 차나먹고 있지. 주소의 상태가 아 우체부들 바빠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때려버릴 거야. 어. 장난을 치고 있어. 내가 우체부였어 이거 당장 때려쳤어 우체부. 맞아 이거 그냥 방송시켰다 이거. 맞아. 바로 어디서 장난질이야고. 아, 바로 방송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마구잡이님. 어 안녕하세요. 나 지금 바빠. 살 묶여놨다 폐기 시켜야 돼 이거. 피아노. 나 어디까지 했지? 피아노 사실 8번째. 아 오케이 여기까지 했다. 아. 하.. 이게 눈이 아픈데? 저게 A 퍼즐이 신박하다 진짜. 와.. 어렵진 않은데 어, 신박하다 신박해. 겁나 노가다네 이거. 사람 승질 버리겠는데 이거. 야 어제 모스부호도 쩔었는데. 와 진짜 야 점점 진화한다. 모스부호도 진짜 쩔었는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손으로 그린 거라가지고 약간 애매해. 어 헷갈려 좀. 피아노 가든인가 보다. 아 가든? 어 그러네 가든이었네. 저게 뭐야? U야? U가 아닌데 SS. 에스. 아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이 끝이 아니야 이게.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두 개나 남았어 아직. 스퀘어? 그런가 보다. 가든 스퀘어? 아 힘들다. 아 보내기. 아씨. 야 이거 진짜 변태들밖에 없어 이 동네는. 아 이 동네 이거 뭐니? 이는 티? 이는 티다. 네가 티라고? 뭔 소리야 이게? 아 겁나 어려워 진짜 간수도 어려워. 야 이거 뭐지?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이가 티라고? 이는 티가 뭐야? 이에서 티로 가라는 건가? 아, 이에서 T로 가라? 그럼 T로 가봐. 4. 어. 근처 T, 저거. 아, 고문. 말이, 글자가 돼? 몰라, 나도. T. 이에서 T로 가라. 이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닌데? 이가 너무 많은데? 어. 이거 두 개가 있어. 어디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맨 앞에는 숫자인 것 같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아 어렵다 이거. 짝짓기인가. 40 이쪽이겠지? 근데 L인데 4L? 4LI G. 아 이게 아닌가? 이게 스타트인가? 아무것도 숫자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T S L L E 뭔 소리지 이게?
이 모시기 모시기에서 단어조합은 단어조합? 이거 사실 저런 거 아니야? 매직아이? 아 매직아이를 보면 매직아이 와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해 전혀 안 가! 단어조합? 이모식이 이모식이 단어조합? 이모식이 이모식이 단어조합이라는 게 그게 뭔 소리야? 어, 이해가 안 가는데? 라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2에서 T로 T가 마지막이라는 건가 설마? 2로 시작해서 T. 아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F, G, I, E, O. 얘는 T에서 끝나질 않아. 마지막 두 번째 거는? 대박. 아이고 고척 샤야 이거? 아 이거 손으로 그린 거라서 헷갈려 그리고 어 5에서 끝나서 아 5에서 끝나네 진짜 그치 그니까 이게 맞아 4 4 L 이거 누가 손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I L 아이고. I 4 아 뭐야 4 L G I I 아 I L I G 근데 G는 이게 모서리가 아니라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아 저거? G T인데 그럼 바로 T야 T가 여기 여기 있는데. 아이씨 뭐지 진짜.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이거. 말이 돼야지 뭐 이씨. 와 어렵네. 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건 뭐 힌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레몬을 뿌리면? 만든 레몬. 레몬을 뿌리면 뭔가. 아. 레몬을 뿌리면 노랗게 변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열하면은 노랗게, 어?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녹고 있어, 지금 내 녹고 있어. 아 이게 뭘까? 2에서 T로 가라는 것 같지? 분명히 말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2에서 T로 끝나라고? 4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이름 아 그렇지 그거 L I G 이 G를 해야 돼? G H 저 이 T도 좀 애매하지 어 T도 애매 이렇게 돼 너무 짧아 뭐지? 왜 오른쪽에는 또 맞지도 않고 오른쪽에는 T, T로 끝나지도 않고 저거 사실 일단 글자 아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이 줄이 아예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줄을 그냥 개무지? 어 저거는 그냥 페이크? 어 페이크일 수도 있어 아! 설마 이건가? 지금 보면 G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어. 하나는 똑바로 써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아 이상해서 옆으로 두 개인 게 있지. 똑바로 써진 것만 쓰라는 건가? 아 저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어. 2, 4, L, I, L, I 빼고 H, H, T, T 아니지 빼 빼야지. 아, T, 아니구나. W. W. 에스 티 이렇게 되나 숫자가
나 한번 해볼까? 아, 뭐 해봐야죠. 어. 해봐야지 뭐. 말이 되는지 한번 해봐야겠네. 우선 4 맞고. 오케이. 네가 손으로 해줘봐. 오케이. 2 4 그리고 L I 잠깐만. I O 오케이. I 갖고 G는 아니니까 무시하고. 여기서 이 G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 선은 아니니까 아니지 않을까? 뭔가 이건 이쪽 선이라서 그치. 아닐 것 같은데. H겠지? 어, H 잠깐만. 에이치 야 마우스로 해도 돼. 아 그래 마우스로 하자. 이게 더 편하겠다. 포선태가 이상하네. 에이치 T는 옆으로 뉘어 있으니까 아닌 거 같고. W 아 근데 뭐 말이 내가 영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W E 저기가 되는 건가? 어쨌든 E. 왜냐면은 여기가 아 여기 이거 무시 L 그리고 S T 그 다음 T 끝. 다시 또 T야? 아 T니까 끝이지. 끝 아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건가? 4LIH WLST 아 이게 가운데? 어 이게 가운데네. 어. 그러네. 이게 가운데일 것 같네 그러면. 어 아이씨 다시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스타 칠 때 뭔가 두 개짜리가 있다는 건데. 어 두 개짜리가 J X P 아닌데 이거 벌써 두 개짜리가 아닌데. 아 뭐야? 저 T로 끝나지도 않아. 스티가 일로 들어가는 건가? 왠 ST니까 저기 마지막? 뭐 이상한데. 그러면은 두 자리가 비어. 그 뭔가 이상한데.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ST가 들어간다면은 두 자리가 비어 앞에가. 아이씨.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네 자리가 비는 건데. 그렇지. 네 자리가 비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이제 되네. 아, 다행이시네. 아이, 아, 이거 뭐지? 숫자 2를 T로 바꾸라는 건가? 아 숫자 2를 T로 바꿔라? T로 생각하고 써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T4 어디 T가 마지막 맞네. 이게 라인이 끝나니겠다 T에서.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게 맞긴 맞아. 지금 한 개는 맞았어. 이거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P G I 뭐야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고? 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구나. 여기 5에서 끝나. 5 저건 뭐야 씨. 5는 쓰지 말라는 건가? 7개나 써야 되는데? 아 4개가 뭔가 많은데 지금? 4개를 찾아야 되는데. 와 진짜 어렵다. 4개 뭐야 저거 대체. 뭘까 이게? 아 뒤에 거부터 하자.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원소기호? 원소기호다. 아 저건 숫자 그냥 정하면 되네. 8 8번이니까 야 이게 훨씬 쉽다. 어, 5 니가 불러줘. 5 그리고 10번이 뭐니? Any S 16번 S 15 P 잠깐만 SP? SP
곱하기 53이 뭐야? 아이 아이 N 9번 NN NN 그리고 68 68 어딨냐? 어우 핸드폰으로 이거 보기 힘들겠다. RA 아 그러네 맞지? 68이? ER ER ER인데? 아 ER이야? 어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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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R 핸드폰으로는 이게 잘 안 보여. 너무 작아. ER HO ER 하고 HO 아 어딨어? H O U 오. 그리고 34 뭐야? U SE 뭐야? 안 되는데? NNER 맞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게 H P가 P P가 아니야? 아 P가 아니야? 어 P 빼 HO야 그냥? 어 ER HO O US 어 어 US U 맞나? SE USE 어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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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스구나 어 하우스 하우스 아 어려워 그럼 맞네 이걸 아까 그거보다 이거 맞는 거 같아 어, 됐다 아 이제 이거 말 그러면 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지금 이 뭐야 이거 뭘까 이해가 안 가 이거 빨리 깨지긴 했는데 이거 퍼즐이 갈수록 어려워져가지고 이거 씨 24인가 설마? 여러분 뭐, 쓰고 여러분 뭐합니까? 빨리 IQ를 모읍시다 빨리 궁지체 능력을 보여줍시다 L I H W E L E S T S T T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뭘까? 숫자를 뺐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 몇... 24 맞지? 어, 24 몇 개? 잠깐만 24 L I 13개 아 이거 G 그냥 넣었어야 되는 건가? G 한번 해보자 이거 일단 이거 한번 세봐 이게 지금 13개거든? 한번 세볼까? 2 하나 둘 그리고 셋넷 다섯 이것도 넣어야 되나? G지? LIG지? 일단 넣어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씨 하나가 남는데 그 이 G를 빼 아 G를 빼고 해야 되나? 다시 그럼 G 빼고 하면 24 LIG 어 지금 쓰자 어 쓰셨어 24 하고 아유 24 LIG LIG H 그리고 H W 아유. W E K L 맞아? 맞나? 잠깐만 헷갈린데? 24 24부터 24 4 L I L I G까지 맞고 H 내려봐 T? 아닌데? H 어? 뭐지? 잠깐만 24 L I G H T 써야 되나?
티를 쓰면 라이트라고 라이트 말이 되긴 하는데. 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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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끝나잖아. 아 일단 몰라 이거 무시 일단 저거 이 티 그저 무시해 그냥. 이 티를 무시해? 어 무시해 그냥 저거. 일단 해봐 티 일단 티. 티. 어. 아 일단 뭐 맞아야지. L I G H T. 일단 써 일단 써 일단 써. 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단 써. L I G H T야? 어 T T. L I G H T T. T. 그다음 뭐야? T 해봐. T부터 T W. 어, T W. W. 응. W. E. E. W E. 그리고 다시 해서 L. L L이야? 그럼? 저걸 써야 되나? 이거 써야 되나? L L. Well Well. L L. 그런가? 어. L L. L L. 두 곳 들어갔지. 어. S. S T. S T. 끝.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S T 아 H 아 뭐야 왜 이래 나 누른 적이 없다고 S T, T. 보내봐 아 왔어 아 저 E에서 T로 끝난대요 너 저거 씨 아. 이제 편지를 모두 붙였어 이름도 알게 됐고 다시 유튜브에도 가면 되나? 얘한테도 한번 말 걸어볼까? 편지 전부 붙였어. 정말요? 와 이런 우주 아저씨가 정말 기운이 나겠네요. 휴 정말 좋은 시댁이네요. 그 아저씨 기분이 나아지면 저도 곧 돌아가겠어요. 근데 주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어디서 도출 할지 전혀 모르겠던데. 우리도 몰랐어. 어디 보자. 32 뉴 스트릿. 아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주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에이트 피아노 가든 스퀘어 24 라이트웰 스트릿. 그걸 어떻게 이거다 싶은 게 없는데. 그리고 원 스피너하우스. 스피너하우스라 스피너하우스. 아 저 잠시만요. 아 그거예요. 어떤 건데? 거기를 통해서 발전소를 갈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죄송해요. 좀 바보 같았죠? 머리가 좀만 더 좋았더라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해냈잖아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해? 아니 벌써 떠나라고요? 하지만 우린 방금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은 여기 방금 막 도착했고 어쨌든 내가 말한 대로 우편물 정선을 통해서 가면 돼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오 된 건가? 위로 올라가서 우체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건가?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아니야 E로 시작했어 진짜 실제로 E로 시작해서 T로 끝나긴 했어 그렇지 자 가보자 스피너 하우스 이제 어떤 전선관을 타야 할지 알았으니까 오 오 이 아저씨가 스피너인가 봐 무슨 일이지? 거기 누구요? 당신이요? 저예요. 당신은 누구죠? 어, 당신이 아니구만. 전 좀 헷갈리네요. 나는 핸드맨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마도 다른 볼일을 보고 있나 보구나. 아, 진짜 많이 듣는구만. 저도 핸드맨을 찾고 있어요. 그럼 그를 찾은 일에 행운을 밀어주마. 그 사람이 있을 곳이라면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발전소로 일하러 가는 이유로는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 핸드맨 없이는 물건들이 나가라질 않거든 듣기로는 이 길이 발전소로 가는 길이라던데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어린 아가씨 굳이 저만 한자면 아주 적합한 질문이라기도 하고 내 집 뒷문에 도착하면 여행이 시작된다고 봐야겠지 모든 단관을 뚫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건 10년간의 작업의 성과지 경이로운 기술이라고 할까? 물론 이 집의 설계에는 핸드맨이 있지만 말이야 10년? 하지만 아직도 정밀히 벽도 없는데 아 이 얼마나 천재적인가 이 아저씨도 이상한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겠죠? 당연하지! 이곳은 도시의 아주 특별한 부분에 위치해 있단다 나는 여길 절벽 아래로 오르는 여행을 하다가 발견했다고 난 이틀 동안 같이 있었지 그 직후에 여기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걸 깨달았어 변덕스러운 평안감이나 이 비바람이 들치지 않는 곳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단다
이곳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원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1등석이라지. 굳이 원한다면 나는 침대에서 폭풍을 볼 수도 있고. 놀랍네요. 절벽 아래 공중에 건물을 짓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그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언제나 공간을 원했지. 그리고 충분한 바닥 공간이 없었어. 별로 충분치 않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간단해. 집을 돌게 만들었어, 아무렴. 네? 뭐라고요? 집이 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듣긴 했는데. 생각해보렴. 우리가 가진 모든 천장 공간을 우린 전혀 사용하지 않아 낭비를 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는 집을 돌리면 뜬금없이 아예 새로운 마룻바닥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죠? 도로레아 방향 추이의 복잡한 시스템이 기틀이 되지. 저 빨간색 원판으로 브레이크를 풀 때마다 작동한단다. 물건들이 미끄러지지 않나요? 아, 좋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모든 물건에 자석을 달았어. 그리고 고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긴 해. 이미 예상하지 않으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 마시크에서 가는데 새가 브레이크 핸들 중 하나에 앉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손실도 있긴 해.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 그 문제가 뭔데요? 내 옷장이 느슨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뒷문 열쇠를 넣어두는 돌아서 천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렸지 뭐야. 핸드밀 여기에 남겨두고 간 연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러 오고 있었지. 옷장 어떻게든 밥에 고정시켜야 할 거야. 아니면 위로 고정을 시키든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위가 아래가 좀 헷갈리긴 해.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핸디맨이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아, 정말? 네가 만약 할아버지의 두뇌에 아주 일부라도 닮았다면 네가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옷장을 한번 고정시켜보렴. 그렇게 해야 우리 집 뒷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니까. 난 여기서 기다리마. 신경 쓰지 말거라. 해그를 미마 어린 아가씨.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오, 또 시작이네 이제. 신비로운 또 퍼즐이 있겠구만 이거.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나가야. 옷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돌려봅시다. 야, 이거 좀 달려있어.